뒤에 누구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로도그 겐지 왼쪽에 있고 겐지 나 노리는 것 같은데? 오오 왜 우리 팀 다 어디 갔냐? 아 나 죽겠다. 아 맥크리한테 한 대 맞으면 죽어요. 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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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고 죽. 이게 딸꾹질 안 멈춰가지고 뇌수술 하신 사람도 있던데 외국에 보니까 딸꾹질 이게 거의 몇 년 동안이었나 막 안 멈춰가지고 자리야 끝까지 오네. 근데 뇌수술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숨도 잘 안 쉬어진대. 딸꾹질을 멈췄는데. 이게 뭐야? 로드가 뭐야? 로드 헤드뱅잉 하면서 궁 쓰는데? 몸무게? 가르쳐 드려? 지금 키는 최근에 안 재봤어. 허리가 다시 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역하기 바로 전에 키 잰 거는 170.5였었나? 170.6이었나 그랬어. 그리고 몸무게는 얼마 전에 재봤는데 56. 더 좀 걸려라. 아 진짜 날래네. 어디 가니? 아우 뭐야? 나무 위키 그거 22살 나오는 거는 입대할 때 나이 입대할 때 24살 맞나? 22살 맞나? 아 예 맞을 거예요. 저 스티커 억수로 터지는 방송은 지금 거의 3일 연속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딴 방송에 비해 스티커 엄청 많이 주시나 보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먹기면 끝나잖아. 아이씨
내가 2012년 2014년 4월에 갔지. 그리고 2016년 1월에 전역했죠. 벌써 전역하지 반년 넘었어. 생각보다 엄청 오래됨. 아이 뭐야 뒤로 왔냐? 아이 왜 뒤로 왔니? 트레이서 저희 팀 기지 쪽 반피 역행 없어요. 뒤에 근데 저 실제 이 정도면 저 정도로 마르진 않은데 저는 거의 한 50대 초반처럼 보여. 지금 거의 외형이 엄청 마른 것처럼 보여요. 와라. 앙! 그냥 딜러 올걸 괜히 누워있다가. 왜 이리 세냐? 얘들 나 왜 뻘짓하고 있지? 제대로 할게요. 아 트레이서 진짜 안돼. 우리 겐지 죽는다. 어 뚫리겠는데? 겐지의 아 일단 트레이서 호그 나보고 있고 호그 조지로 가야겠지? 일단 얘 잡고 벌레 같은 자식 진짜. 오 너무 들어왔어. 호그 뒤에 궁. 얘 왜 역행 안 빼냐? 왜 있어? 아니 나이스. 정글에서 제일 잘하니까 그렇죠? 정글에서 재밌는 영웅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정글에만 뽑기에는 또 이 경쟁전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 테스업이라서 제가 정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긴 한데 본석 가면 이렇게 또 정글의 비율이 안 높거든요. 일단 쟁탈전에 정크렛 안 뽑아 본섭에서는. 근데 지금 이대로 패치되면 아마 쟁탈전에서 쓸 수도 있어요. 파라만 안 뜨면 아까 같은 더러운 윈스턴 자리아 조합이나 파라 같은 거 만들면 쓸만해.
루시우 평타판 정도 버프 돼가지고 팔았었네요. 넷, 다섯, 오케이, 장전. 셋. 아, 저 벌레 진짜. 자리야 궁 있을 텐데 이거. 아 이거 평타 받았으면 죽었는데. 아 뻘궁? 한 방만 좀. 파라 공속 안 빨라졌어요. 그거 패서 보정. 패서 보정 때문에 빨라 보이는 거예요. 픽 높으면 보정 들어갑니다. 빨라 보이게. 그 때문에 빨라 보이는 거예요. 라인하르트 평타도 북미서 가면 막 라인하르트 평타 빠르다는 그런 글들 있잖아요. 왜 그게 왜 그러냐면 오버워치가 핑이 높으면 투사체나 이런 속도가 빨라 보이게 만드는 보정을 넣어놨어요. 그 때문에 빨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 죽을 뻔. 루시우는 근데 지금 바뀌어도 나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루시우 원래 원탑 너무 원탑 영웅이었어가지고 줄였을 뿐이지 아직 충분히 탑에서 빠질 정도는 아니야. 일단 원힐러로서는 광역힐러가 걔밖에 없잖아요. 루시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원힐러는 일단 무조건 루시우 뽑고 시작해야 돼요. 공격이면 특히 유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감상 그렇다는 거죠. 쟁탈전은 누워 있는 게 별로 안 좋은 게 지속적으로 딜 넣어주는 게 좋아요. 돌아온다. 아이고! 라인 개피. 라인 죽. 원일 메르시는 별로죠. 수비 아닌 이상. 수비는 그래도 그나마 낫긴 한데 원일 메르시는 비추지. 아직 예전처럼 원일 메르시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진짜 메르시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원일도 쓸만합니다. 지금 버프가 많이 돼서 루시우 너프 플러스 스님 원일은 쓰레기 쓰지 마세요. 스님 원일은 하는 거 아니야. 메르시 원일이 뭘까? 스님 원일 메르시 원일을 쓰는 이유가 궁 때문에 쓰는 거예요. 단일을 궁으로 커버 치니까.
아이고! 아이고, 가자타. 아이고, 너무 뻘쭘하네. 스님 루슈 좀 여전히 쓸 루슈 아나 조합도. 겐지 들어와 있는데. 아이, 겐지한테 콩나물 붙어 있어가지고 안 죽어. 어? 자리가 떨어졌다. 죽어 이 벌레 같은 놈아. 대놓고 갑니다. 스님 다운. 오, 그거 박사. 놀랬잖아요. 라인 궁 있을 텐데. 살려줘요. 겐지구 벌레궁 벌레 다운. 어 뭐해 벌레. 스님 좀 맞아요. 아 나 개피인데. 상대 루시우도 개피다. 벌레 다운. 오른쪽 방 안에 쏠죠. 제야타도 우측. 아 왜 안 맞니? 아이 왜 다 죽었니 우리 팀? 왜 안 돼? 마지막 한 번 기회 남았습니다. 아직 할 만해요. 앙! 라인 반피. 안 돼. 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낙사가 심한 맵이라서. 괜찮아요. 이 맵은 저희가 처벌할 수 있잖아요. 난 아직도 선풍기를 들고 있는데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잔다고요? 본다고요? 얼마나 추워 서울.
겐지 반피. 아, 저 제냐타 콩나물 붙이는 스님 좀 잡아야 돼요. 아, 힐킹 먹었어. 아, 내가 먼저 먹었으면. 아, 스님 헤드. 스님, 스님. 개지 낙타 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일단 스님 다운. 자리아 공조시. 목표를 보여줄게다. 아, 겐지 죽었다. 와, 진짜 벌레같이 잘 살아나간다 상대 루슈. 근데 추천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막 뭐야, 왜 죽어 루슈? 너 아프리카 추천 시스템 뭐 어디에 그게 있어서 어디에 그 장 그거 있어서 혜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앙! 자살. 아, 추천하는 명수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람만 많이 보면 랭킹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죽어요. 근데 이제 바뀌지 않았어요? 추천이 아니고 업이란 걸로 바뀌지 않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는 그게 안 될 텐데요. 유튜브는 좋아요. 그 한 번 눌렀으면 끝일 텐데요.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될 건데 아마. 사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분들은 그거 하셔야지. 광고 한번 세리 보고 하셔야지. 광고 한번 세리 보고 갑시다. 아, 오늘은 흐려요, 님. 감사합니다. 한판 할게요. 막판. 한판.